아, 카푸치노는 정말 제대로 맛있게 먹었다. 진짜 맛있죠. 수아르 갤러리? 수아르 미술관. 저 조각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저 조각이 이름이 뭐냐면, 하늘로 떠나는 여행이래. 그러네요. 캐리어 끌고 가네. 좀 그렇다. 하늘로 떠나는 여행. 여기 너리제랑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나요? 저기 한 걸음 앞에 낭떠러지인데,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허영으로 가득한 여행을 떠나는 현대인의 뭐 심리를 묘사한 그런 자리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저기 2012년도에 조대 교수였던 조위원 관장이 만든 그런 그 문화복합공간, 미술관, 식당, 커피숍, 온실 2개, 총 5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 갤러리, 그 다음에 커피숍, 아트숍, 그리고 사무실. 입구는 다양한 그 조각으로 해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커피숍. 저 안쪽에 푸드 팩토리라는 것도 보이고요. 왼쪽에 새로운 그 전시관인가요? 젊은 작가들에게 이 대관을 무료로 해주고 또 작품도 판매하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수아르가 무슨 뜻이냐면 스페이스 오브 아트 리서치. 예술을 탐구하는 공간. 예술을 연구하는 공간.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저기에 보이는 작품 또 있다. 이게 황금돼지라는 그런 작품인데, 다른 예명으로는 행운의 꿈. 이거 역시 앞만 보고 걸어가는, 돈만 쫓는 현대인 젊은이들. 굉장한 모습이라고 그래. 수아르 아트 뮤지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입장이겠지? 아트 갤러리니까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구나. 이게 뭐라고 그래? 액세서리라고 그러나? 장신구. 그러니까 액세서리. 자, 아트 갤러리 들어왔는데, 이런 장신구 액세서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아마추어 작가들이 하는 것 같은데, 전시도 하고, 그리고 판매도 하고. 여기 있네, 작가는 김화영. 김화영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것. 수아르의 아트 갤러리입니다. 갤러리를 관리하고 작품도 직접 만드는 그런 공간이네요. 자, 아트 갤러리를 나와서 어디로 갈까? 네, 네, 거기 좀 할게요. 여기는 무슨 공간이에요? 예. 네. 이번에 여기랑 저기 온실 오픈을 하고. 온실로? 네, 내일 이제 바다가 있어서 내일 정식 오픈. 여기. 아, 온실 두 개동이라는 것이 여기하고 저쪽. 네, 저 아래. 아, 저쪽 아래하고. 바닷가 마무리 하면 됩니다. 바닷가 전쟁을.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걸 미술관. 네, 네, 카페. 온실로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카페에서 이제 차 주문. 예. 드실 수 있는. 여기 앞에 북카페라고 되어 있대. 건너편에? 네, 박스커피라고. 아, 박스커피죠. 네. 관장님하고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여기 미술관 하겠습니다. 네, 부기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바자회 가네요. 바자회, 아. 미혼모 센터. 아, 관리인 복지 여기다 기부하려고. 아. 네, 네, 행사가 있구나. 아트 상품이고,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제가 전시를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다
그래요, 이제. 그게 아닌데, 다 이렇게 저렴하게 막. 저게 맨 처음에 엄청 비싼 수 있어요. 전체 합쳐 3만 원? 16만 원. 네? 그러니까 그래야 돼. 여기 봐봐요. 네. 아니, 이건, 네. 이것도 물건 놓은 거예요? 아니, 이건 물건 놓은 거예요. 이건 물건 놓은 건 아닌데.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빠져요. 그. 안쪽에. 자, 내일 그 바자회 물품을 저희가 미리 와서 샀습니다. 인형. 네, 인형이 모두 몇 개지? 인형 일곱 개. 여섯 개? 여섯 개. 3만 원 주고 샀어요. 네. 득템하고 갑니다. 갑시다. 여기 2층도 있다고 하는데 2층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뭐 아직 다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멋진 공간이 나옵니다. 온실에 꾸며진 갤러리 분위기가 무척 좋습니다. 한 잔 마실까? 이런 공간도 있네. 지하에서 주문을 한대요, 커피를.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야. 여기서 커피 주문하네. 치노, 한잔 주세요. 드시고 가세요? 예, 여기서 먹을 거예요. 어? 사, 물어봐. 이거 얼마예요? 상해버터? 4,000원. 4,000원? 예, 끝도 하나 주세요. 4,000원. 내 카드로 했네. 아, 됐어? 잘했네. 정신이 없어. 당신 카드로 해야 되는데. 네. 이쁘네. 시나몬 뿌린가? 한번 먹어볼까? 잘해? 다른 데보다 크림을 굉장히 많이 올린 거. 커피는 잘했어. 그래서 부드러워, 맛있어. 진짜 이게 커피처럼 맛있거든. 느낌, 진한 커피 위에는 부드러워. 딱 넘길 때는 커피 맛. 특이하긴 하네. 거품이 많으니까 맛이 더 풍미가 좋아. 얘를 먹을 때 이렇게 배 먹듯이 먹어봐요. 이렇게 위에 커피를 이렇게 배 먹듯이. 배 먹듯이? 거품을 배와 먹듯이? 그럼 넘길 때 맛이 엄청 맛있지? 맛있다. 커피는 진짜 맛있다. 진짜
카푸치노 마셨네. 카푸치노도 얼마짜리야? 지금까지 먹은 카푸치노 중에서는 뭐 베스트에 속하네. 커피는 정말 잘해. 설마 했는데 아메리카노는 모르겠는데 카푸치노 하나는 잘한다. 진짜 맛있어. 양도 많고. 맛이 좋아. 베이글이네, 허니버터. 맛있다. 완전 다네. 그래서 허니버터구나. 버터에다가. 난 처음 먹어봤어. 그니까. 나한테 좀 단 것 같구나. 단짜. 달콤하고 짭짤하고. 아, 카푸치노는 정말 제대로 맛있게 먹었다. 진짜 맛있죠. 처음이네. 카푸치노 이거 오랜만인 것 같아. 잔도 봐. 그리고 여기 모델 조각상들이 다 보면 양갱 쓰고 있잖아. 이게 여기 조희연 관장 자기 모습을 다 만든 거야. 한인공 예님이 자기 얼굴을 다 조각으로 만든 거야. 카푸치노 진짜 잘했다. 맛있어. 대목 드신 거 말이야. 지금 그 틀어놨어? 사실 너리띠 터널 위에서 이게 옆에 있는 그 노아르 갤러리 찾아왔는데 문화복합 공간이라는 것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주변 산수하고 갤러리도 보고 옷을 봤는데 나름 뭐 크진 않지만. 조그맣고 운치 있었어. 특히 여기 커피숍. 카푸치노는 아주 강추. 카푸치노 하나는 제대로 맛있는 카푸치노를 먹은 것 같아. 지금까지 먹어본 넘버 5 카푸치노 중에 5 안에 듭니다. 정말 카푸치노 강추. 자, 이렇게 소아르 갤러리까지 와봤는데 조희연 관장이 담양에다 소아르 갤러리를 오픈을 했어요.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문화 복합 공간을 구경하신 분들 또 뭐 산책길을 구경하신 분들 하실 분들 뭐 꽉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의미로 산책도 하고 문화 복합 공간에 와서 예술품들도 좀 보고 작품들도 보고 또 기회가 있으면 담양까지도 가고 그런 의미에서 머릿제 산책길 좋은 곳인 것 같기도 해요. 서당길. 어떤 길? 서당길. 서당산. 너리째 터널 옆에 너리째. 너리째라고 하지, 너리째. 광주 화순을 인접한 지역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구경하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산책길하고, 그 다음에 소아르 갤러리. 한번 꼭 오셔서 맛있는 카푸치노 한잔 마시면서 주말의 여유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화루 미술관 옆에 있는 박스 커피숍입니다. 카푸치노 진짜 갤러리 수화루 포함돼. 수화루 미술관 안에 있는 커피숍. 박스 커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PD였습니다. 또 봐요.